뒤에 배경은 하와이로 깔아주시는 건가요? 네.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또 보고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건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또 힘을 좀 써주신다면. 이번에 휴가는 어떻게 가세요? 원래는 미국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를 한 보름 전쯤에 취소를 해서 환불 받았고 내년에 물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1년에 카드 열심히 써가지고 마일리지 모아서 그걸로 외국 나가는 게 낙이었는데 올해는 뭐 불가능할 것 같아서 취소했고요. 국내 여행 알아봤는데 호텔이라든지 펜션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원투에 돼지 공장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랑 구워 먹을 생각이 언제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심심하면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홍환이 형은 어떻게 해? 아니,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들어가. 오늘은 지르코니아 팔리싱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신혼장은 어떻게 팔리싱 하나요? 교합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공사랑 먼저 컨택을 많이 하고요. 교합조정이 적으면 이제 팔리싱할 게 적어지니까. 근데 불가피하게 교합조정이 좀 많이 되거나 컨택 같은 거 치고 그러면은 팔리싱 키트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제가 직접 팔리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팔리싱이 어떤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지르마스터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떤 PFM이라든지 골드 팔리싱했던 그 키트를 그냥 지르코니아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 버 자국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반 포셀린 키트 같은 걸로는 지르코니아에 나온 버 자국을 지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팔리싱을 하다 보면은 안에 실리콘에서 색이 묻어나는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요. 제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원장은 어떻게 했나요? 폴리싱은 기공사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한두 개는 우리 병원 것만 했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이 폴리싱을 할 수 있는데 외부 외주를 이제 뭐 대량으로 받을 걸 가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처리할 때는 대부분 글레이징을 하더라고요. 글레이징을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결국 컨택이 타이트해지고 교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공할 때부터 조금 더 낮게 가공한다거나 작게 가공한다 이런 방법들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레이징 폴리싱만 못한 느낌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폴리싱을 잘하는 건 또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공물이 대부분 글레이징 돼서 오잖아요. 아, 저는 폴리싱해서 오도록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글레이징 된 거를 교합 조정을 하고서는 폴리싱을 하면 광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질감이라든지 색상에서 조화가 안 나오는데 팔리싱을 한 거를 제가 다시 팔리싱을 하면은 그런 이질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기공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글레이징 말고 팔리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지르코니아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원내에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거를 글레이징을 할까 팔리싱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저같이 원내 기공을 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지르코니아 글레이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원내에서 당연히 이제 퍼니스도 없고 그럼 폴리싱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공사분이 폴리싱 해오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네네. 나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쪽 협측하고 순측은 글레이징을 하고 교합면하고 나머지 부분은 팔리싱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합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글레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닳아서 색깔이 좀 너무 지저분하게 네네. 달라지는 그런 게 보이고 팔리싱을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은 글레이즈 한 거하고 팔리싱 한 거하고 혀에 닿는 느낌이 팔리싱이 훨씬 더 좋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팔리싱이 좋기는 한데 협측이나 순측을 글레이징을 하는 이유는 형태학적으로 텍스처 같은 걸 살릴 때는 팔리싱을 해버리면 무너져버리니까 그런 쪽은 글레이징을 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대량으로 했을 때는 글레이즈를 쓰는 게 훨씬 편한 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팔리싱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왼쪽은 폴리싱을 한 거고 오른쪽은 글레이징을 한 거라고. 글레이징 한 것부터 보면은 글레이즈를 했는데 표면이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보이네요. 글레이즈를 좀 잘 못 다루는 거 아닌가요? 리퀴드랑 페이스트를 좀 잘 섞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섞어서 쓰는 타입으로는 한 번에가 좀 광이 안 나가요.
가지고 두 번을 칠해야 그나마 이제 광이 나는데 비율을 못 맞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페이스트 타입의 제품을 쓰니까 한 번에 광이 나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페이스트인가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페이스트 이제 막 쓰기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사용에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균질감이 느껴지게 잘 발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폴리싱 같은 경우에도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면은 그 잘못한 게 그래서 저는 사진 잘 찍습니다. 근데 이게 교환면이 이럴 줄 몰랐어요. 교환면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생각보다도 재료를 좀 많이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재료의 소모가 좀 많긴 하더라도 광을 내려면은 단계별로 일정 부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단계가 완성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 단계가 어설픈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거든. 그 단계가 완성됐다는 걸 모르겠다. 시간을 들인 걸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걸 꾹꾹 눌러서 쓰면 너무 재료가 빨리 다르니까 이 평평한 면에는 일정 시간만 투자하면 그 재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가 돼서 좋았는데 교환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을 들이고 나서 넘어가면 그게 제대로 다 작용이 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배속이긴 하는데 얘를 해도 그렇게 막 광이 나는 느낌이 안 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미디움으로 갔어요. 미디움에서 아무리 해도 광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죠. 코스로. 시간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막 꾹꾹 누르니까 이제 막 좀 작아졌죠. 꽁. 그렇지. 이제 새거였거든요. 이제 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 광이 나기 시작. 그렇지. 나중에 이제 제 그 문제점을 봤더니 이 오목한 부분에는 겉으로 살살 해가지고는 재료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압력도 중요하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됐을 때는 그 방향으로 나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역방향으로 수직이라든지 이런 사선 방향으로 그 닿아야지 팔리싱이 되는데 그냥 원래 얘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셨더라고요. 교환면 쪽에 구두부까지 이렇게 낸다는 게 내가 편해서 이렇게 그립을 나는 펜타입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펜싱 하다가 이렇게 글러브가 말리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여러 번 말렸어. 그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엄청 달잖아요 재료가. 네. 근데 저 정도의 힘을 줘야지 유리화 같은 면을 만들 수 있어. 유리화 같은 면까지 하려 그러면은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네. 이 팔리싱 할 때 나는 열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옆에서 바람 엄청 불어요. 엄청 뜨거워서. 다음 단계는 색깔은 갈색인데 단계별로 넘어갈 때 다음 단계를 쓸 때는 이게 아무래도 좀 재료가 덜 닳는 것 같아요. 네네. 코스가 제일 많이 닳아요. 시간도 코스에서 이제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웬만큼 되면 그 다음 단계들은 시간이 한 20% 정도씩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광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이 거의 표면은 실리콘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재료는 거의 닳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재료 소모가 좀 빠른 편이죠. 재료를 많이 쓰고 그리고 휠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쇼에서 나온 지르마스터. 여기 앞에 세 개는 듀라그린 다이아. 네. 그 나머지도 형태별로 다 있는데 요게 아마 다이아몬드 가루가 좀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를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트라인글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자주 쓰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완전 새 건데. 저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앵글이 스트레이트앵글보다는 그래도 좀 힘이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교합이 바뀌어서 갑자기 거기 하이스팟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시멘테이션 이후에 우리가 교합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은 생기는데 가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합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콘트라앵글 용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팔리싱을 해주는 이 컵이 진짜 유용합니다. 이 컵
컵이라는 이 디자인을 안 썼을 때는 그냥 별로 몰랐는데 이 컵이 이 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측면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치. 양쪽을 같이 사용해서 넓은 면적은 이 측면으로 확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루브 같은 것도 이렇게 각도를 줘서 세워서 그루브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손재주가 안 따라주면은 기구로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거나 갖다 줘도 하나로 다 하는데 이렇게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데 비용이 좀 들고 그렇긴 하지만 나의 한계를 확실하게 좀 극복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대부분 타성이 젖어서 진료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옳겠거니 하고 네.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껴주는데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거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유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지루마스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계속 팔리싱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구비할 때 비용이 좀 들지만 나중에는 많이 쓰는 것들 리필로 해가지고서는 채워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